옛날에 로마에는 하드리아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. 이 왕은 유태인들을 아주 미워했어요. 어느 날 한 유태인이 왕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했어요. 폐하 안녕하셨습니까? 라고 인사했어요. 그러자 왕은 그에게 물었어요. 너는 누구냐? 그가 저는 유태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왕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. 저놈의 목을 베어라. 다음날 또 다른 유태인이 왕 앞을 지나갔어요. 이번에는 그 유태인이 왕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. 그러자 왕은 또 명령했어요. 로마 황제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저놈의 목을 쳐라.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물었어요. 폐하, 어제는 인사한 사람을 죽이셨는데 오늘은 인사하지 않은 사람을 또 죽이셨습니다. 왜 그러신 건가요? 왕은 대답했어요. 내가 한 일은 둘 다 옳다. 그대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나는 유태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. 이 이야기는 왕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죽였다는 슬픈 이야기예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.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.